사랑이들 안녕. 여러분,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식단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먹고 왔는지 일주일치 식단 브이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끼를 먹을 거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5시예요. 저녁 5시. 원래 이렇게 첫 끼가 늦어지는 편은 아닌데 어제 새벽까지 먹고 친구들이랑 놀아가지고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오늘 제가 낮 2시에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7시에는 저녁 약속이 있어요. 근데 7시까지는 제가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블루베리 이만큼 남은 거를 다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녁 약속이 있으면, 특히 술 약속이 있으면 그날은 최대한 1일 1식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녁 약속 전에 이 꼬르륵거리는 이 위장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거나 고구마 말랭이 같은 거나 곤약 젤리, 요거트 이런 것들로 좀 배를 채워놓고서 가거든요. 사실 눈 떴을 때부터 먹고 싶긴 했는데 제가 조금 참고 진짜 배고파졌을 때 먹으려고 좀 참았어요. 블루베리 완. 막 엄청 정해진 칼로리, 정해진 음식 이런 걸 먹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편하게 식단 관리하는 방법처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44.15kg입니다. 살이 더 빠졌네? 살 빠졌지. 아마 나 화장품도 택배로 보내놔야 될걸? 넘게 쪄버렸네요. 잘 놀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좀 골고루 다양한 종류로 많이 먹었으니까 메타그린 슬림업 요거 먹어줄게요. 이게 하루에 3개씩 먹으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세 알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절대 오늘 영상이 특정 보조제나 효소를 막 추천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오늘은 다음날 12시 30분 씻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제 첫 끼를 먹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배고프니까 바로 뭘 먹었었거든요. 이제는 공복 시간을 좀 늘리려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준비 다 해놓고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유산균 먼저 입에 털어놓고 공복에. 그럼 지금 식사로 준비를 한 거는 그릭 요거트 반 정도 먹은 거 있었거든요. 그 남은 거에 대왕딸기 3개 넣어놓고 다른 트리플 베리들도 조금 쏙쏙쏙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몽크슈 알룰로스 시럽을 뿌려가지고 왔어요. 좀 뿌게 먹으면은 되게 샤베트 같은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살짝 녹인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 먹었어요. 확실히 저녁에 포켓 도시락 하나 먹기엔 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몬드 브리즈 초코맛 하나 먹고 여기 학생이 가지고 온 초콜릿 하나 먹으려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수박을 먹고 어떡하지? 허기가 안 달래지는데? 너무 배고파서 이것도 먹을 거예요. 반죽만. 포켓 샐러드가 배송이 왔습니다. 멕시칸 타코 샐러드. 이거는 오늘 먹어야겠어요. 나머지는 냉동입니다. 포켓 라이스. 두부면 파스타. 그리고 다른 포켓 라이스도 몇 가지 샀거든요. 이렇게. 원래 제가 포켓 도시락에서 자주 먹는데 포켓 샐러드에서도 다시 한번 시켜봤어요. 오늘 밥은 깍두기 곤약 볶음밥. 좀 배고파서 반숙만 하나 까먹고 갈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아직 좀 배가 고파서 글램디 이거 쉐이크 하나 먹고서 수업하려고요. 학원에다가 여러 개 놔두고서 배고플 때 금방금방 해가지고 먹거든요. 물만 채워서 넣으면은 허기를 달래주는데 직방이어가지고 완전 괜찮아요. 뭐 과자처럼 칼로리가 높거나 살이 많이 찌는 것도 아니고 이게 160칼로리? 그래서 얼그레이 밀크티 맛, 초코 맛, 녹차 맛, 인절미 맛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다 종류별로 놔두고 배고플 때 원하는 걸로 먹습니다. 물 채워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여기에 잠봉베르. 짠. 저는 퇴근을 하고 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8시가 되었고요.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지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유산균부터 털어넣고 영양제 조금 털어넣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나올 때 그 빵을 좀 먹어가지고 좀 허기는 달랬는데 저녁을 지금 안 먹으면 분명히 10시쯤에 배가 고플 거예요. 한식연애를 보면서 아까 집어넣고 간 포켓 샐러드, 멕시칸 타코 샐러드를 먹을게요. 짜잔. 오, 사워크림까지. 좋아. 야채는 완전 신선은 아닌데? 그래도 올리브랑 강낭콩이랑 양배추, 콩옥수수, 뭐 마카로니?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나초도 들어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장어 구이를 해먹을 겁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오늘 먹겠다고 안 먹었어요. 오늘도 역시나 밥 먹기 전에 마그네슘이랑 유산균 먹고 그러고 밥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1시 반이고요. 오늘도 공복을 그래서 한 18시간? 그리고 냉동밥을 꺼내왔어요. 이거가 그때 말씀드렸던 곤약쌀에다가 귀리, 현미, 보리, 율무 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넣어서 지은 밥이고요. 이렇게 얼려놓은 채로 소분을 했다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얘만 딱 데워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일반 흰쌀보다 칼로리가 한 3분의 2 정도, 반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콤부차, 티젠 콤부차 레몬 맛을 타놓고 오! 장어! 장어구이에 밥에 초생강, 제가 또 초생강도 좋아하거든요. 콤부차 그리고 환승연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는 포켓 도시락, 아니 포켓 샐러드에 있는 포켓 라이스 데워왔고요. 330칼로리이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냉동실에 넣어놓고서 먹기에는 조금 자리 차지를 하는 편이어서 얘네들을 많이 시켜 먹지는 않는데 가끔 좀 골고루 챙겨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긴 도시락들도 이용을 해요. 퀴노아 곤약밥에 등심 간장 볶음 이런 구성이고요. 다이어트 식품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제가 원래 맹물을 잘 못 마셔요. 너무 밍밍하고 그 맹물 마시는 걸 못 하겠어요. 좀 타 마실 때 칼로리가 적은 음료 같은 거. 뭐 보성차, 콤부차, 링티, 뭐 크리스탈라이트 이런 것처럼 칼로리가 적고 몸에 나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타 마시는데 오늘은 원더라이너라는 걸 타 마실 거예요. 이거는 자몽 추출물 같은 느낌이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맹물보다는 항상 이렇게 타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수박을 후식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좀 크죠? 말은 시크하게 툭툭 내뱉지만 저는 출근을 했는데 콤프로스트를 먹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만큼 정도 담겨 있거든요. 한 요 정도 반.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제가 일찍 온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급하게 아몬드 브리즈 초코 우유를 먹고 다시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의 밥은 포켓 덮밥 리챔 돈부리 덮밥입니다. 얘도 이렇게 보여도 247칼로리밖에 안 돼요. 짜란. 포켓 덮밥 진짜 맛있어.
양이 적지만 맛있어. 양이 얼마나 적냐면요, 이렇게 들었을 때 한 요 정도? 제가 평소에 먹는 밥의 한 2분의 1밖에 안 돼요. 밥 순삭하고 아이스크림. 뭐야? 뭐가 버렸어요? 더 놔두면은 진짜 녹아버릴 것 같아서 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알아서 구워서 먹은데? 너 그거 진짜 오래 기다렸다 받은 거야, 주문한 지. 나 오늘 왜 이렇게 배고프지? 말 많이 했나 보지. 일곱 명 말하는 거하고. 형우가 뭐 그리고 있었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내가 없었을걸? 집으로 와서 고기를 먹을 겁니다. 소고기. 소고기와 함께하는 우영우 타임. 미디움 레어입니다. 너무 늘 똑같은 배경이긴 하죠. 너무 더워서 제 방 에어컨 틀고서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영우 틀어놓고 오늘도 소고기 먹기 전에 유산균. 약정이라는 거세요. 응? 꼭 받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변호사님. 지금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제 또는 점점 수박도 먹겠습니다. 오늘도 딱복을 깎아왔습니다. 맛있어요. 후식으로 수박을 먹었지만 복숭아는 또 다른 종류니까. 검은 느낌으로 쏙 공간감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오늘의 저녁은 포켓 덮밥, 리튬 김치 덮밥, 그리고 김영무 샌드위치입니다. 밥을 돌리는 동안 김영무 샌드위치 하나만 먹을게요. 짜잔! 꽤나 자극적인 그런 다이어트 도시락이어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보성홍차 아이스티. 복숭아 맛이랑 레몬 맛이랑 둘 다 맛있어요. 다른 매력으로 맛있어서 둘 다 저는 같이 사놓았어요. 입가심? 제로 칼로리 음료들 진짜 너무 좋아.
학생이 아이스크림을 사와가지고 지금 원래 공복 시간인데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해요. 오늘은 연합시험이라고 미술학원들이 몇 개가 모여가지고 같이 입시생들이 시험을 보는 그런 걸 하는데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막 평가하고 이러면은 집에 돌아오면 저녁 9시쯤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점심을 먹고 가면 저녁 먹을 시간이 너무 애매해지기 때문에 가가지고 조금 둘러보고 점저 겸 해가지고 먹고 그러고서 아마 퇴근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배가 고픈데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은 영양제를 먹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출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영양제가 필요해. 그리고 이거 파멀라이브 슈퍼 마그네슘 플러스 다이렉트 이거 제가 레모나 맛 난다고 상콤하니 맛있다고 맛있는 영양제로 소개를 했잖아요. 마침 저희 막 먹고 이런 것들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브랜드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카롱이들한테도 이벤트를 열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또 이렇게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을 위한 시크릿 이벤트랄까? 그래서 이거 이벤트 관련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많이 참여해보시고 같이 건강해집시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챙겨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냉동실에서 OS를 득템해 왔습니다. 원래 이런 간식 같은 거는 막 엄청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먹고 싶을 때 참지는 않아요. 아니지, 참긴 하는 거지. 참는데 옛날에 뭐 10개를 줬으면 10개를 다 먹었다면 요즘에는 10개 주면은 뭐 5개 정도? 반 정도로 좀 줄은 것 같아요. 166칼로리밖에 안 해요. 이번에 초콜릿 있고요. 냉면이랑 돌솥밥 정식을 시켰습니다. 느낌이 딱 생리강이야. 너무 맛있어. 원래라면 아침을 먹겠지만 나름 양심을 챙겨서 아닌 쇼핑 라떼를 마시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짜란 짠.